연보동 2승한 이후 뭐 승...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뭐 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동은 3승에 대한 욕심을 집산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3승 가고 로얄로도 약간의 어떤 오점도 흠집도 나지 않은 정말 그대로의 로얄로드를 보여줄지 연보성 전혀 상관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연보성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가자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SX 소울의 김남기 선수의 진영이에요. 11시입니다. 11시 김남기. 저그죠. 그리고 이에마스는, 자, 로얄로드를 하고 있는, 아직 종착점을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뭐, 첫 진출자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죠. 아, 사실. 그렇죠. 네. 연보성의 진영은 3시입니다. 네, 뭐, 예, 오늘 뭐, 차재욱 선수가 승리를 갖고 뭐, 16강 진출도 확정을 짓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그 테란 선수들 중에서 제일 좋은 기세를 뽐내고 있는 두 선수가 가장 경력이 오래된 테란과 가장 신인 테란. 아, 네,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선수고요. 그렇죠. 네, 유명한 네, 그 두 선수가 정말 온게임뿐만이 아니라 대회에서 가장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대회에서. 아, 이거 연보성 선수의 진영이에요. 네, 연보성 선수가 지금 그 공식 스타리그전 테란전이 5승 2패거든요. 근데 5승 2패, 5번 이기고 2번 졌는데 그 2번이 모두 러시아워2에서 진 겁니다. 예, 홍진호 선수에게 한 번, 조용호 선수에게 한 번 이렇게 진 건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방송 경기에서 또 러시아워에서 또 스타리그에서 멋지게 적을 이기는 모습을 또 연보성 선수가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 오늘 뭐 MBC 코칭 스텝 바쁩니다. 박성준은 일단 승리를 했어요. 일단 뭐 저그의 빌드 패턴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죠. 러시아워 3는 12드론 앞마다.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테란들이 크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일단 빠른 더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저그가 배짱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 테란이 타이밍 러쉬를 안 하고 테란 역시 더블, 노벨업 더블이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종종 뭐 물론 뭐 러시아가 이제 러시거리도 꽤 되고 이런 맵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테란들이 뭐 제주장이기도 합니다만 그 박성준 선수의 어떤 강력한 공격력 덕택에 테란들의 수비력이 또 워낙 또 강해진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참 노벨업 더블 이거는 또 이 연보성 선수가 정찰도 안 하고 지금 노벨업 더블을 또 한 거라서 정말 그럴리 어지간해서는 이 맵에서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하는 저거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김관진 선수가 부드러운 바람 쪽을 이겼다 끝났습니다. 네. 꼼꼼히 자신의 본질적을 체크하고 있어요. 김남기 부드러운 생각하는 저거가 거의 없죠. 참, 러시아워에서는 뭐. 그리고 앞마당 쪽에 베럭스 두 개까지 있습니다. 네, 또 건물을, 배열이 아주 좋아가지고, 소수의 머린으로도 초반 달려오는 육저글링 정도는 지금, 막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본진, 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베럭스로 이제, 어떤 통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바리케이트를 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 방향 네 빗나갔는데요. 아래쪽으로 가는 1급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타이밍을 감안을 했을 때 처음 보낸 SCB가 3시 지역에서 지금 내분진에 도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7시에서 방향선회했어요. 네, 이거 진출하는 건 좀 위험한데요. 네, 마린까지 지금 다른 쪽 저글링 나오는 걸 봤는데도 지금 진출하네요. 지금 연보성 오버로드가 또 도착을 해보니까 7시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자, 말이 노출됐거든. 말이 노출됐어.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현재. 연보성 선수가 컨트롤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이거는. 쌓였어요. 연보성 좀 무리했어요. 네. 저글링 나오는 걸 봤는데도 왜 진출을 해서. 네, 저글링이. 네, 두기만 이렇게 딱 이쪽으로 가고 저글링이 7시로 가는 걸 연보성 선수가 보고.
예, 머린들을 전진 배치를 시켰던 거였는데. 네. 근데 방향 틀었어. 중앙에서 이렇게 돌았어요. 김남기가. 예, 그래도 SCB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저글링도 많이 잡긴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아 추가적으로도 병력 보내지 않습니다. 김남기. 7시로 보냈어도 이미 뭐 오버로드 정찰이 그 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 방심했죠. 네. 그래도 마린을 좀 잃었습니다. 초반에 면보성. 그리고 뭐 지금 플레이는 김남기 선수가 일부러 연보성 선수를 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저글링들이 이곳 아~ 방향으로 이렇게 달린 듯한 느낌도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진짜 9시 정도 가다가 바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좌회전에서 문득 안 봐도 쳤습니다. 김남기가 일단은 빠른 공업 쪽을 연보성 선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은 예. 뭐 저거들이 이제 계속 메탈리스크를 또 많이 띄우다 보니까 네, 공업이 괜찮죠. 그럼 뭐 또 연보성 선수가 또 그렇다고 해서 좀 많이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노베럭의 더블 커맨드를 테란이 했는데 예, 그렇죠. 저거가 피해 하나도 못 줬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저거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그 막는 상황에서 초반에 생산됐던 머린 몇 기를 잃었지 SCV를 다수 잃었다던가 이 정도 이런 피해는 또 안 입었거든요. 아 그래도 예, 빠르게 앞마당을 먹은 저그가 예, 투캐스를 활용해갖고 뮤탈리스크 띄울 가능성이 사실은 좀 더 높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는 그런 플레이에 대한 어떤 예, 수비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칩니까 예, 김남기? 아 근데 김남기 선수가 일단 당장 준비하고 있는 거는 러커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저거는 몇 개만 다 보내면 상대편의 방역 또 체크하고 이거는 조금이라도 들어갑니까? 줄여주겠다는 네? 거거든요. 아, 자 들어가서 들어갔죠. 예, 예. 이 맨나오기 직전에 맨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이 저글링 이후에 추가타의 어떤 힘이 더 극대화되도록 유닛수를 줄여준 거예요. 3분의 1 정도밖에 예. 안 남았어요 현재.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또 연보성 선수가 또 파악을 하고 예, 몇 기, 그, 머린 메딕이 몇 기 안 남았습니다만, 예, 봐서, 예, 이건 생각, 수비라인 얼마 없으면 전이라면 해봐야겠다. 컴셋 딱 찍어봤고요. 네. 예, 움직이죠, 또 연보성 선수도 지금, 예. 아, 약간만 전진 배치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나갈 채비하고 있는 건가요, 연보성? 네, 연보성의 앞마당에 병력들의 큰 이동거선 미디어상 보이지 않고, 아, 이제 가네요! 야, 상대편 연보성보다 김남기 다음 테크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예, 올리버리. 오? 예, 올리베러 플레이. 다, 와. 좀 여섯 개인가, 여섯 개? 참 그 테란들이 예, 올리베럭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죠. 또 최원수 선수가 또 한번 보여주기도 네. 했었고 러시아워에서 러커맨드 들어갔고요. 야 그렇게 예, 초반에 모아뒀던 예, 머린 한 몇 기 정도 허무하게 잃었고 그 다음에도 모아뒀던 머린들 꽤나 잃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건 그간 축적해둔 머린을 저글링 소모해갖고 저글링 뭐 예, 값도 싸고 막 생산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 저글링도 소모해갖고 머린 줄여놨으면 당분간 머린의 수는 뭐 이런 정도 선에서 라고 연보성 선수가 김당기 선수가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허를 찔러갖고 네. 어마어마한 저글링이 받쳐주지 않고 저 단순 4개 러커로는 네. 쉽지 않거든요. 러커 노출된 상태로 노출됐어요. 네. 연보성 선수의 어떤 컨트롤 생각했을 때 네. 저글링과 같이 가야죠. 체력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야, 러커 네, 쏟아져 나오네요. 네. 아주 네. 곧 6배럭이에요. 아, 매트가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린의 소모가 좀 있습니다. 이런 아, 네. 김남기 선수는 지금 그 네, 지금 저 머리들 딱 마주치고 나서는 약간은 흠칫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냥 쏟아붓죠. 네. 네. 어차피 또 빠른 더블이었기 때문에 야, 공격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런 형식으로 계속 쏟아붓게 되면은 또 연보성 선수 사실은 서플라이 디포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그 쪽이 위축되는 예. 그런 양상인데 몰아붙이는 예. 말이 끝없이 나와요. 사실 그 저그가 노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가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예, 이맵에서는 앞마당 멀티 위에 테란 역시 저그가 앞마당 이후에 하나의 어떤 추가 게스 멀티만 안 줘도 되거든요. 야,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저거 예, 러커가 이제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그 최후 공격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버린들이 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위쪽 알았죠? 번갈아 가면서 치고 있죠? 지금 이 병력을 막아야 된다, 김남기 선수. 왜냐하면 바로 7시 추가 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특공대 병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보 선수도. 앞마당 멀티 자체가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7시 추가 확장 기지를 밀어내느냐 못 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네, 연보성 선수가 기세 자체가 굉장히 멋있긴 머리는 공업됐네요. 예. 기세 자체가 굉장히 멋있기는 합니다만
김남기 선수가 또 대체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그럼요. 예. 포인트를 꾸준히 쌓아나가고 있고 이제 뮤탈 새로운 테크 유닛이 나오고 있어요. 제록이 유닛이 운동하는데 좀 방해가 됐었거든요. 네. 야 진짜 예, 아무리 머리니 많이 모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아하 여기 예, 아무리 머리니 많이 모이고 어떻게 뭐 노베르게 더블을 하고 어쩌고 했더라도 3, 3의 처리 상태의 적은데 게스멀티 다른 스타팅 하나를 더 먹고 돌려버리게 되면 태란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아 그래 예. 일급 네 맞죠. 예, 저그가 그렇게까지 자원을 많이 먹은 가운데 하이브 들어갔고 디파이브 뜸은 진짜 예, 용 빼는 재주가 또 못 이겨요. 그래도 김단추가 좋은 상황이긴 해요. 7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하지만 태란 역시 연봉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건 됐을 딱 한 기 나오는 타이밍에 본질을 바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남기 선수가 고민하는 부분은 저글 러커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아 빠른 디파일러 쪽은 선택을 못하네요. 네. 하이브 쪽은 네.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습니다. 네. 김남기 지금 연보성 선수가 아주 이제 어떤 마이크로 정교한 이런 컨트롤을 중심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 노베럭 더블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데스 란기 나오는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을 완전히 잡아낼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아, 김남기 선수가 예, 그렇게 그 컨트롤 위주의 플레이가 아니라 매크로 위주의 플레이를 지금 그 연보성 선수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력의 양은 어마어마한데도 사실 얼마 안 되는 저그 병력을 한 번에 확 밀어내지는 못한 게 이런 정도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베스를 확보한 이후에 한 방이 지금 저 어느 쪽을 할지도 문제입니다. 본진도 되고 일급 수도 예. 다 돼요. 이거 막기가 본진이요. 지금 답답하거든요. 지금은 예. 주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9시 쪽의 확장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유닛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예. 김남기 선수가 예, 병력의 양이 예, 엄청난 상황이 아니에요. 김남기 아래쪽을 지져 상대편 주력 병력 신경 분산시키겠다는 겁니까? 근데 병력 꽤 있어요. 워낙 문제는 예. 나눠도 이 어떤 공격에 의해서 본진 아, 진출했던 병력을 빼면 김남기 선수가 시간 버는데 안 빼거든요. 네, 그냥 야. 가죠. 네, 이동할 때 어떤 이 머리메릭 탱크와 그리고 배슬 뭐 진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아도 아주 꼼꼼하게 지금 플레이 그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연보성 선수가 지금 왜냐하면은 병력이 하도 많으니까. 네, 예. 지금 뭐 테크 숫자는 얼마 안 되더라도 지금 공격이 많거든요. 아, 그냥 뭐 집결에서 한 번에 들어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도착할 때는 바로 싸워요. 네, 이거 한 번만. 이야 이러면서 저 7시 쪽으로 가는 병력도 또 보세요. 네, 엄청 많아 여기 진짜 그러죠. 근데 이거 한 번만 끊어주면 중요하긴 한데 지금 끊어주는 것조차도 지금 버거워요. 이 병력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여기 자리 잡으면서 상대편 주력을 여기 묶어놓고 1급치를 치면 1급치는 방어가 소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짱 좋게 예. 노베락 더블을 선택했던 그 결과입니다. 예. 이게 야 이거는 예, 배슬이 한 기 정도는 있어가지고 예. 디펜시브 같은 거 하나 걸어주고 머리를 하나 올려 보내고 그러면서 올라 아 그렇죠. 러커 두 기가 좋은 그 위치에 번호가 딱 돼 있으니까 예 차라리 7시 공략을 안 하고 그렇죠. 예 인접 공략 들어가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9시부터 지금 우리가 나가는 12차 병력이 짐을 버텨주겠다는 거예요. 연보성은 아하 여기 무한기죠. 쏟아지는 머리 메딕을 김남기 선수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지금 12시 쪽에 딱 붙이고 있는 전면 전환력 때문에 병력이 운영이 안 돼요. 네, 노베럭 더블 자체의 어떤 그 자원의 힘 때문에 빠른 하이브를 선택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입니다. 아무리 게스기지라고 하더라도 뭐 상대편이 7차로 나와서 분위기 연보다가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자, 김남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그러니까 이 뭐 연보성 선수가 신은 막 내고 있고 그리고 또 막 예, 어떤 느린 종족 기본적으로 느린 종족인 테란을 가지고 굉장히 막 힘차게 움직이고 있죠. 이쪽 저쪽을 막 그래서 굉장히 연보성 선수가 신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긴 한데 김남기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아래쪽 방에 여기 잡아주고 단일업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죠. 연보성이 다시 또 들어 재차 들어오죠. 자리를 깊숙이 잡았어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너무 앞서요. 네. 저그는 병력 뽑아내기도 바쁜 가운데 지금 업그레이드는 신경도 못 쓰고 있거든요. 아, 이게 한 방이 중요합니다. 김남기 한 방이 중요한데 아 병력편 사발이 맞고 나가고 있어요. 아, 힘들어 보이고요. 김남기 병력 이제는 많이 해처리도 깨졌죠. 와 뭐랄까 예 지금 이렇게 와 이런 그렇지 않고요. 예, 이런 기세로 김남기 선수들 정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런 와 형식으로 이런 그 그림으로 플레이를 한 테란 유저를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거 딱히 김남기 선수가 실수한 측면보다는 네, 초반 빌드도 좋았고 노베럭 더블 자체
물량 쏟아져내는 힘, 생산력이 일품입니다. 지금 예, 지금 그 딱 앞마당만 먹고 노벨력 더블이었기 때문에라는 면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테란들이 지금 노벨력 더블에도 연보성처럼 이렇게까지 물량을 뿜어내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예, 마치 예. 베르트랑이 뭐 멀티한 예전에 베르트랑 선수가 멀티한 서너 개 정도 먹고 쏟아내는 아. 것처럼 멀티 하나 먹고 쏟아내는. 예. 와, 예, 연보성. 연보성은 단지 16강 진출, 8강 진출, 4강 진출 정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야바야. 네. 연보성을 아주 강하게 팬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아주 야바한 것들 무슨지. 아, 예, 연보성. 스타성은 귀여운 컨셉으로 가고 실제 경기는 오, 상대편을 주눅들게 할 정도로 강한 면모로 가고 있습니다. 아, 김장이 잘 싸웠는데 대번 진행 스타리그 2006 1시즌은 뭔가 좀 안 풀리네. 마지막 경기라도 1승을 추가하고 하고 싶었는데 안 됩니다. MBC 게임 히어로의 오늘 두 선수 박성준 연보성 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우승. 이 연보성은 이제 1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16강 진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까지 들어갔어요. 연보성 대단합니다.